안녕하세요. 한 10분 정도 밥 주신 분들인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기다려도 뭐별안 오실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이 네이버 쪽 공간인데요. 저희는 지금 혹시 이수역에 저희가 이수 쪽에 있을 때 와보셨던 분 계신가요? 저희가 한 2월 달쯤에 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저 뒤쪽에 보면 지금 업무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서 저희는 일을 하고 엑셀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미나가 있으면 예전에는 뭐 토지도 빌려서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여기서 자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되게 공간이 쾌적하고 되게 좋아서 예.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텐데. 오늘 세미나는, 지난달에는 저희가 플러그인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좀 뭐, 마크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주제로 테마 만들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홍성범이라고 하고요. 한 지금 2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XE 팀에 들어와서 한지 2년 반채 하고 있고, XE3 개발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습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테마가 있어요. 이 테마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콘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공해 드렸던 저희 쪽그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템플릿이에요. 요거를 한번 XE3의 테마로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하고 좀몇 가지 키가 되는 기능을 뽑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퍼블리싱까지 다 돼서 HTML로 떨어져 있는 페이지를 외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네, 그 페이지인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 contest.expressengine.com 들어가면 2014년도에 했던 거예요. 벌써 2년 전인데 여기에 공모전용 웹 템플릿이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 거 요거를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심플하면서도 이쁘죠. 그래서 이걸 한번 XE 테마가 3의 테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메인 테마고요. 그리고 그 서브 페이지용 테마로 이렇게 컬럼 하나로 된 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하나 더 있는 게 있고 우측에도 있고 그리고 뭐 로그인 페이지, 메시지 페이지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풀 콘텐츠 요세 개를 적용하는 거랑 메인 레이아웃을 따로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일단 몇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은 XE3 구조를 한번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일단 모든 테마나 뭐 XE3의 추가가 되는 모든 것들은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 등록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을 만들고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플러그인의 테마를 넣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플러그인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의 테마를 추가를 해보는 걸할 거고요. 그리고 테마를 이제 뭐더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템플릿이 그 우리가 템플릿 엔진, 템플릿 문법 다 써보셨죠? 그러니까 그것 중에 라라벨이 제공하는 문법인데요. SE가 라라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레이드 템플릿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SF파일, 뭐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거를 HTML에 추가를 할 때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러면 뭐 충돌 위험도 있고 해서 보통 XA1에서도 그렇고 별도의 함수나 기능을 제공해서 그걸 통해서 등록을 하는데요. 일단 그거를 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가 테마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할 거는 플러그인을 일단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직접 타이핑을 다 해서 그 플러그인 생성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생성 명령이 있어요. 그 콘솔 창에 터미널에 접속해가지고 하는 명령인데, 지난 플러그인 발표 때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일단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노트북에 CSS 파일 준비가 되신 분은 이걸 한번 쳐보시면 돼요. 저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명령이거든요. 요 명령, make plugin 명령. 그리고 artisan은 저희 XE나 라라벨에서 이렇게 콘솔창에 명령을 내릴 때 쓰는 명령어가 artisan이고요. 그 구체적으로 플러그인을 만드는 명령은 요 make plugin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이거는 일단 만들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솔 창에 들어가서요. 저는 여기에 지금 XE가 깔려있거든요. 깔려있는 공간에서 아까 그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요걸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울려나 모르겠네. 복붙을 해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이 실행되고 있고요. 실행되는 동안 한번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이 마이테마는 플러그인 아이디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만들어지면 XE 안에 플러그인 수익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플러그인 하나하나가 각각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디렉토리 네임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건데요. 개발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뭐 PHP 클래스 파일에 대한 고유 공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콩치를 시작하는 부분은 제가 아이디가 콩치인데요. 콩치의 플러그인들을 요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만들겠다 이런 식이고요. 그 뒤에 마이테마는 플러그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명령이 실행이 됐는데요. 명령 실행되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소스 코드는 플러그인스 안에 마이테마라는 디렉토리 안에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를 열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열어보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뭐 플러그인 디렉토리 안에 composer.json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그인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추가해 넣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를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네. XE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그대로 부스를 해놓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별거 없죠. 이게 되게 기본적인 지금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어서 XE에 설치가 된 상태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고 뭐 좀 그 다른 테마가 적용돼 있으면 요 옆에 더 그 테마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테마는 제대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스 디렉토리에 가면 마이 테마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이 테마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composer.json 파일에 보면 여러 가지 이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input your name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배포하기 아까 어떤 분이 그 패키징해서 배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것까지 오늘 뭐 했으니까 물어보셨는데 배포하시기 전에 항상 여기를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예,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마 생성을 이 플러그인에다 해야 돼요. 제가 이 테마를 직접 코딩을 하는 것도 도저히 제가 이미 준비를 하면서도 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이 플러그인을 생성하는 것처럼 테마도 생성해주는 커맨드를 제공을 해야겠다 해서 한 며칠 전에 만들어서 제가 코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명령을 사용하시면 바로 테마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명령은 이겁니다. 앞에는 똑같이 아티즌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메이크 플러그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메이크 테마이고요. 그리고 요 마이 테마는 아까 보셨던 플러그인 있죠? 플러그인 생성 커맨드에서도 마이 테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테마를 내가 이 테마를 추가하려고 하는 테마 아니 플러그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테마 이름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베이직이라는 테마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 이름은 타이틀은 네, 베이직 테마고요. 예,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좀 비슷하게 계속 나와서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카피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XE가 설치되어 있는 루트로 온 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질 테마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테마가 추가된 플러그인이랑 클래스명. 테마가 XE3에서는 각각의 테마가 다 그 클래스를 PHP 클래스로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명 그리고 그 클래스 파일의 그 파일 경로 그리고 테마의 아이디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이 커맨드를 쓰면 좋은 게 이걸 다 몰라도 되는 그런 게 있어서요.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만 뿌려주고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데 네, 만들겠다고 yes를 합니다. 그럼 테마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디렉토리를 들어가서 보면
뭔가 파일들이 더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명령이 나오고, 플러그인 정보에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방금 아까 만든 저희가 만들었던 플러그인이고요. 이 플러그인에서 지원하는 컴포넌트에 방금 만든 테마가 등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테마 선택하는 부분에서 XE 설정 페이지에 테마를 지정하는 부분에 요 베이직 테마 이렇게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플러그인 목록에 만든 테마가 있고, 아니, 플러그인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설정에, 기본 설정에 가면 이 사이트에서 디폴트로 출력되는 테마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베이직 테마 이렇게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베이직 테마를 기본 테마로 쓰도록 기본 테마로 사용되도록 저장을 해 놓을게요. 저장을 하고 다시 여기로 올게요. 여기는 이 플러그인은 기본으로 지정된 테마를 사용해 가지고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이렇게 다시 접속을 하면 테마가 적용된 게 보이죠. 테마가 되게 멋도 없고 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각각 멋있게 만드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테마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디렉토리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저는 제 위지레딧 아이디 환경에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러그인스 디렉토리 밑에 마이 테마가 생겼고요. 여기 밑에 파일들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뭐 다 보진 말고 딱 필요한 것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rc 디렉토리 밑에 테마 디렉토리 밑에 basic.php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 그 테마를 XE에 등록할 때 필요한 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에 이 클래스 이름이 베이직,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베이직이고요. 이렇게 기본으로 생성되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파일이 뷰 디렉토리 안에 있는, 테마 안에 있는 basic.blade.php라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실제로 그 HTML을 출력할 때 필요한 템플릿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블레이드 파일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파일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HTML이 기본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 테마 파일, 테마 클래스 파일 같은 경우엔 뭐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간략히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포트 데스크탑, 서포트 모바일이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테마가 데스크탑 그 버전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모바일 버전을 지원한다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모바일이 false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본 설정 부분에서 데스크탑 테마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과 모바일 테마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는 클릭이 막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막혀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풀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config id는 일단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아마 수정하시려면 좀 많이 테마를 써보시고요. 정말 뭔가 더 편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 아니 더 자세하게 세팅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여기 안에도 좀 공부하셔서 쓰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뭐 요것만 하시면 된다니까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스크립트나 CSS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요. 에셋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기본으로 그냥 뼈대만 있는 이런 테마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테마를 아까 보셨던 XE 베이직 템플릿을 적용해서 이쁘게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보통 뭐 작업하실 때는 마크업이 딱 나온 다음에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바로 여기로 가가지고 개발자 도구에서 그냥 마크업 된 거를 카피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블레이드 파일을 보시면 헤드랑 HTML 태그, 헤드 태그, 바디 태그 이런 게 다 빠져 있는데요. 이 테마 파일에서는 바디 안쪽 영역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과감하게 원래 있던 거는 다 지워버리고 테마의 바디 영역, 바디 영역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냥 컨트롤 C 하면 되거든요. 컨트롤 C 해서 바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가 안 됐네요. 바디 안쪽 영역이기 때문에 바디 태그는 빼주고요. 빼주고 이것도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필요 없고 한 거에 다 알거든요. 이렇게 바꿔보고 한번 이 테마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출력은 되죠. 뭐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안 넣어서 제대로 보이진 않는데 일단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이제 제대로 보이게 하려고 제대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CSS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이거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바로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그리고 지금 상대 경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 파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 플러그인 디렉토리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사소한 거니까 일단 띵기고요. 그냥 바로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경로니까 일단 이쪽 주소를 가지고 와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너무 세밀한가요? 처음이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혔죠? 이미지 파일 같은 게 아직 안 나오고 원래는 제가 이거를 뺏겼군요. 원래는 이렇게 메뉴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하위 메뉴도 출력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그대로 뺏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지금 jQuery랑 xe.min.js라고 있는데 이거 두 개는 필요 없고요. jQuery는 xe3에서 기본으로 로드가 되고 있고 이 파일이랑 이 파일만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넣고
여기는 아까처럼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하면 네, 메뉴가 나오고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가 먹고 있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서 그리고 지금 이미지들도 좀 깨지고 아이콘들도 좀 깨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좀 바로 잡아볼게요. 일단 이미지는 다 절대로 경로로 된 게 있는데요. 이거를 다 잡아서 그냥 한 번에 바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아이콘이 몇 개가 깨진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 SNS 아이콘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저는 한번 해봐서 깨진 게 어딘지 알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네, 살아났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제 베끼는 건 어느 정도 했고요. 이거를 XE3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템플릿 언어랑 뭐 제공하는 SF 파일 로드하는 걸 써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로드까지 했는데 메타 태그도 일단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직접 적으면 물론 그냥 HTML 파일을 할 때는 직접 이렇게 적어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X3는 프레임워크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들,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그 페이지에 출력할 파일들을 로드를 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통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출력을 하면 안 되고 로드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그걸 써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XE 프론트엔드라는 녀석인데요. 얘를 통해서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XE1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중복 처리가 일단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약에 jQuery를 jQuery.js 파일을 막 여러 군데서 나 필요하다고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복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jQuery 갖다 쓰는 애는 jQuery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jQuery 로드된 다음에 로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 순서도 어느 정도 해주고 네, 그리고 출력 위치 그러니까 HTML 파일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헤더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디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골라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태그 HTML을 만드는 기능은 다 네, 이 XE 프론트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단 CSS 파일을 로드할 거다 하고 여기 안에다가 로드할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로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타 태그가 있는데요. 지금 베이직 요 화면도 보시면 헤드 안에 메타 태그들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제가 테마는 그 바디 안쪽만 그 출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메타 태그를 넣으시려면 헤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넣으시려면 XE 프론트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일단 메타 태그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문법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뭐
그 HTML 코드가 아닌 PHP 코드 같은 거를 출력을 실행을 시키실 때는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 PHP에 담겨 있는 변수 값을 출력할 때도 이런 식으로 콘텐츠 이런 식으로 적어서 화면에 변수를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쓰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요. C 프론트엔드 하고 메타 네임은 이게 조금씩 요 자바스크립트 로드하는 거랑 메타 태그 추가하는 거랑 CSS 추가하는 거랑 조금씩 사용법이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매뉴얼이 완성되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적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메타 태그가 여기 추가가 된 거를 추가가 안 되나요? 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끝에 로드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로드를 해주면 이렇게 추가가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만큼은 블레이드 문법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두개 파일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이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CSS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로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지금 CSS 파일이 그냥 로드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가 아니죠. 바디 안에 그냥 여기에 로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금 전에 이 출간 코드, 변경된 코드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방금 우리가 출간 코드가 헤드 안에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좀 위쪽으로 옮겨서,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SS 파일은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안 쓰고 한 번에도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레이 형식으로 쓰시면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레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가면요. 이 스크립트가 무조건 얘보다 먼저 로드가 돼요. 이렇게 어레이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순서가 절대 바뀔 일이 없는 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똑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좀 느린데요. 작동을 하죠, 스크립트가.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블레이드 파일을 써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뭐 모르시거나 좀 난해하다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이거 엑스라지 있어요? 엑스 프런트나 JS하고 CSS하고 정확히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일단 많이 쓰시는 거는 JS랑 CSS랑 그 HTML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HTML 코드를 바디 영역 밖에다 뭐 쓰시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헤더. 헤더 쪽에도 쓰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HTML 이렇게 하시고요.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진 못하는데 여기다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구글 아날리틱스 스크립트 같은 거 넣는 거는 헤드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던 거를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 코드가 여기 있거든요. 이 스크립트 코드는 헤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테마에서 넣으려면 못하잖아요. 바디 영역 바뀌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HTML 하고 또 복사하면 되네. 그럼 앞에 스크립터도 네? 이거는 JS, 이거는 파일을 로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스크립트 코드를 바로 쳐넣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엑셀 프런트가 먼저 jQuery 파일을 뭐 두 번 리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중복을 반대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HTTP 해가지고 CDN이라고 그 주소를 컴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게 이거 두 개 똑같은 거네 이렇게 해서 빼주진 못하고요. 정확하게 파일명이 같을 경우. 아, 네. 그러니까 파일 경로가 같을 경우에는. 해줘요. 정확히 첫 끝까지가 딱 똑같아야 되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XE 프론트엔드 이 기능이 XE1에서는 로드 함수였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사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우선순위 같은 것도 처리를 해주고, 그런 기능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PHP 코드에 적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코드가 여기에도 적혀 있잖아요. 아까 그 basic.php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여기에다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올라갔던 건 basic.php로도 하고 basic.blade.php로도 하고 네, 그러니까 XE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XE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XE가 어떤 걸 출력을 할 때, 지금 출력되는 페이지에 어떤 테마를 써야 돼? 이렇게 테마 담당하는 애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테마 담당하는 애가, 지금 출력되는 때는 요 테마를 출력해 하고, 그 테마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 알려주는 게 이제 요 클래스거든요. 요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출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보시면 rende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요 코드 요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필요한 CSS 파일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일단 여기에서 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테마에 적용되어 있는 설정을 가져다가 테마를 출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뷰 메이크 이 부분이 출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 출력할 때 아까 보셨던 여기 베이직 뷰 점 테마 점 베이직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파일을 출력해라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뷰 메이크가 어떻게 보면 네, 요게 뷰 메이크가요. 그 라라벨이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라벨에서 이제 뭔가를 출력할 때 템플릿 파일을 가져다가 그 템플릿 파일을 이렇게 어셈블링해서 표현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요거는 지금 지워야겠네요. 요거는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라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CSS 파일이랑 자바스크립트 파일 로드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좀 파일 구조를 건드려 볼게요. 요 블레이드 템플릿 파일을 지금 파일이 요 basic.blade.php 요 하나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뭐 테마 만들고 레이아웃 만들 때 파일 몇 개 쪼개 놓잖아요. 인클루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쪼개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을 파일 하나로 따로 빼서 템플릿 파일 하나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 있죠? GMB 부분. 이 부분도 파일 하나로 한번 빼내보도록 할게요. 이걸 빼낼 때 쓰는 게 블레이드 문법에 include라고 있거든요. 그걸 쓰시면 돼요.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이렇게 블레이드 문법은 거의 이렇게 이걸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로 시작하고 닫거나 아니면 그 제어문 있잖아요. 그럼 제어문을 쓸 때는 골뱅이를 앞에 붙여서 닫어요. 그래서 이 include라는 거는 다른 템플릿 파일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라 이런 명령이고요. 여기에다가 그 파일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 플러그인 명이 마이테마잖아요. 마이테마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자동으로 마이테마 플러그인 안에 있는 디렉토리를 뒤지거든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안에 뷰 안에 테마 안에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점 테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 할 게 아니죠. 지금 회원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요것도 빼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검색 박스 아까 있던 부분인데 걸리적거리니까 일단 빼버리고요. 지금 회원 관련된 아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요 관리자 버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부분은 유저 인포라는 파일에다가 따로 뺄게요.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하고 그 부분은 이 부분은 빼야 되는데 일단은 파일을 만들게요. .blade.php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라내기 해서 이 파일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뭐 결과는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똑같고요. 똑같이 잘 나오고요. 그 검색 박스 뺐고요. 또 아까 제가 GMB 부분을 뺀다고 했는데요. GMB 부분도 똑같이 이번엔 파일명은 GMB로 해가지고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잘라내기해서 붙여놓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include 명령이 있고요. 뭐 이거는 많이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를 써 보셨을 테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파일 분리 해봤고 메타 태그도 해봤고 사용자 정보 적용 실제 XE에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를 가져다가 아까 저희가 user.info 파일에다가 실제 적용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가장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사항이겠죠. 지금 보시면 이 테마를 개발하신 분이 주석을 좀 잘 달아놨거든요. 일단 첫 번째 LI 부분은 그 톱니바퀴 모양 관리 버튼인데요. 요거는 관리자한테만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 요 부분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가 관리자면 요만큼을 출력해라 하면 되겠죠. if 많이들 써보셨죠. 골뱅이 하고 if 하시면 돼요. if 하고 그냥 이렇게 괄호로 묶고 거기다가 요건 좀 아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현재 인증된 사람의 회원 정보를 가져와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이런 명령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라라벨이 좀 잘 돼 있는 게 잘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이걸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그냥 이렇게 함수처럼 이렇게 쓰시는 게 아마 쓰기는 편하실 거예요. 매뉴얼은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져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XE에 있는 기능 그 유저 정보에 isAdmin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 이제 좀 해석을 하면 만약에 인증된 사용자의 사용자가 admin이냐 그럼 얘가 이제 admin이냐 물어보고 이게 결과가 이것까지 할게요. 트루면 관리자구나 하고 출력을 하고요. and if로 끝내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보면 지금 저는 아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관리자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관리 페이지 링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샷만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주소를 넣어야겠죠. 주소 넣을 때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력하는 중괄호 두 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일단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면 세팅지거든요. 세팅지. 그러니까 요만큼을 입력하시면
바로 돼요. 이렇게 URL을 입력할 때는 URL 하고요. Teams T가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URL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 이 URL 형태가 알아서 내 도메인 그리고 뭐 서브 디렉토리 같은 거 다 계산해가지고 URL을 만든 다음에 대신 출력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화면 밑에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URL 함수는 직접 그 URL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화면 우리가 타이핑해서 넣을 때.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모든 XE에 등록된 모든 그 주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라우트라고 하는 건데 라우트가 결국 하나하나의 그 주소를 다 라우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은데 이거를 다 보시기는 힘드실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찾아보면 좀 작게 하고 볼게요. 네, 여기 세팅지라고 있는데 여기서 좀 헤매네요. 이게 그 실제 주소고요. 그 주소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세팅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주소고 이 주소에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URL을 쓸 땐 이걸 쓰면 되고요. 이름을 쓰고 싶을 때 이걸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쓰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 URL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플러그인 개발자가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얘는 사람 이름이고 얘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는 게 더 안전하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요거를 쓰실 때는 이거는 좀 찾기는 힘드실 텐데 다른 테마 같은 데서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세팅 주고 여기다 라우트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밑에 요거 몇 가지를 더 해보시면 더 감이 오실 텐데 일단 그러면 관리 버튼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주석 처리된 부분 있죠. 그리고 밑에는 주석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요 윗부분은 로그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출력되는 부분. 일단 이 부분 주석을 풀고요. 여기도 똑같이 if를 쓰면 되겠죠.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증된 사용자가 체크가 있거든요. 체크라는 함수를 쓰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어슬 체크하고 지금 이 사람은 로그인이 안 됐을 때 이게 나와야 되니까 체크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이만큼은 출력을 하고 그리고 else if 많이 써보죠. else를 쓰면 되겠죠.
데스 하고 밴드 if 이렇게 하면 로그인 사용자가 아니, 로그인된 사용자가 아니면 요만큼을 추적하고 로그인된 사용자면 이만큼을 추적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조금씩 해볼게요. 지금 여기 로그인 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했을 때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로그인 버튼과 회원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도 링크를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봤던 방식처럼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이거든요. 로그인. 요 로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우트가 있고 이 라우트의 주소는 어스 로그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거를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트 로그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회원가입은 회원가입은 제가 알기로는 어스의 레지스터 요거거든요. 여기 있죠. 요거를 쓰시면 돼요. 이게 주소가 이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URL 한 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라우트를 넣어주세요. 더 좋아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로그인 된 상태일 때 보여주는 거. 지금 이건 XE1 기준이라 지금 버튼들이 꽤 많은데요. XE3에서 지금 각 회원한테 제공되는 페이지가 설정, 각 회원 설정, 자기의 설정 페이지랑 프로필 보기 페이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내 설정 보기는 까먹었는데요. 등록된 URL이 엄청 많죠. 뭐였더라? 멤버 세팅즈라는 이건가? 여기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필은 프로필도 까먹었는데 멤버 프로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멤버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멤버 프로필로 치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주소가 붙는데요. 여기 뒤에 부분에 그 주소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골뱅이 하고요. 그 회원의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출력을 해주려면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뒤에다가 또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뭘 적으셔야 되냐면 어스 유저의 아이디 이걸 넣어주셔야지 링크가 제대로 붙어요.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외우긴 어렵잖아요. 저희가 배포한 테마 그런데 보시면 이런 코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점점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저희 그 매뉴얼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할 거고. 그래서 보시면 네, 설정 보기랑 프로필이 됐고 프로필을 눌러보면 뭔가 잘못됐는데요. 아 지금 테마가 그냥 그대로 지금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아직 설정을 안 해서 안 나오는데요. 그 부분부터 얼른 해야겠네요. 지금 원래 보면 이제 각 페이지마다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리고 테마는 이제 그 외 부분에만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을 설정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컨텐츠라고 적혀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안쪽 코드를 다 지워버리고 이 컨텐츠 부분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XE1도 변수명이 똑같았죠? 콘텐츠로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정 콘텐츠가 출력이 됩니다. 아 출력은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HTML 코드가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블레이드 이 변수를 출력할 때 이렇게 하면 그냥 HTML을 그냥 그대로 다 출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보안상의 이유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중괄호 느낌표 느낌표 이걸로 하셔야지 HTML이 실제가 HTML로 출력이 돼요. 네 됐죠. 지금 좀 많이 깨지는데 일단 출력이 됩니다. 이제 다시 닫고 여기도 컨텐츠가 물려되면 출력이 되죠. 유저 인포를 마주가서 로그인은 로그아웃 링크도 걸어야 되는데 로그아웃 링크는 그냥 로그아웃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URL 함수가 더 편하긴 하실 거예요. 그냥 막 쓰기에는 바로바로 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회원 이미지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미지거든요. 이 부분도 실제 이미지로 바꿔주려면 us user의 get profile imag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변수 같은 거 내가 뭔가를 출력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변수인지는 좀 알기는 쉽지가 않죠. 이거는 경험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보시면 테마 하나가 여러 가지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런 디자인, 이렇게 메인 페이지용 레이아웃이 있고 또 뭐 서브 페이지용으로 이렇게 원 컬럼 짜리도 있고 뭐 투 컬럼 짜리도 있고 사이드바가 있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시려면 테마를 몇 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직 테마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이직 테마는 이렇게 서브 페이지를 위한 테마이고요. 메인 페이지를 위한 테마를 하나 더 만드셔서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메인 페이지에는 그 테마를 적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XE1 같은 경우에는 각 테마마 레이아웃마다 이렇게 생성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XE3는 그 기능을 뺐거든요. 그게 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 기능을 빼고 이제 필요하시면 그 테마를 몇 개를 만드시면 돼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테마를 만들 건데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했고 블레이드 템플릿 이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면 블레이드 템플릿은 라라벨 문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있고요. 이제 메인 테마, 메인 페이지용 테마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건데요. 메인 페이지 테마죠, 이게. 이걸 만들려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방금 만들었던 그 basic.blade 파일은 지금 이만큼에 다 담당을 하고 있죠. 그 이쪽 이렇게 박스를 쳐져 있는 이런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메인 페이지의 이 가운데 컨텐츠 부분은 좀 얘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 두 부분 빼고 이 위쪽 헤더랑 푸터는 또 디자인이 같고요. 이제 이거를 구현하려면 이제 또 블레이드에서 제공하는 이 extend라는 그 명령과 섹션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나눠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마를 만들기 전에 파일을 좀 다시 구분을 해야 되는데 extend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베이직 템플릿 위에다가 extend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또 파일을 하나 만들 거지만 먼저 적어보면 my 테마의 뷰즈 안에 테마 안에 이름은 이처럼 frame.blade.php로 할게요. frame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뒤에 blade랑 php는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블레이드 파일 대신 extend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하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제대로 되나? 네,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좀 불안한데. 이거 대신 이거 출력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하이가 어디 나왔나? 밑에 하이가 나왔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이 스탠즈는 섹션이라는 녀석이랑 같이 써야 편한 그 효과가 있거든요. 프레임에다가 섹션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 베이직 블레이드 파일 대신 이 frame.blade 파일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섹션을 적으실 수 있는데요. 섹션 똑같은 이름으로 하고 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섹션 구조 설명하는 게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만들어 놓고 보면 대신 frame.blade 파일을 출력을 하는데 이 프레임을 출력할 때 이 프레임의 요 섹션으로 쇼라고 돼 있는 섹션과 쇼라고 돼 있는 요 사이에다가 요 여기에 적혀 있는 섹션 똑같은 이름의 엔드 섹션이죠. 아까 쇼였고 여기는 엔드 섹션인데 요 내용을 대신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직접 해보면 또 이해가 빠를 테니까 일단 이 파일 전체는 전부 다 빼서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여기다 옮겨 놓고 지금 보시면 헤더랑 푸터, 헤더랑 푸터는 프레임에 있어야 되죠. 네, 헤더랑 푸터 부분은 이 프레임이 담당을 하고 이 안쪽 내용만 basic.blade 파일이 담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좀 미리 봐놨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 부분만 베이직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제가 지금 순서가 좀 헷갈려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레임에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베이직.블레이드 파일을 그냥 통째로 프레임에 다 넣으신 다음에 베이직.블레이드가 담당하는 그 컨텐츠 영역만 빼서 블레이드에다 넣는 거죠. 아니, 베이직에다 넣는 거죠. 이렇게 넣고, 그 이 부분이 출력되는 걸 여기다 섹션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 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섹션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프레임 파일을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면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이 부분을 출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영역이 잡혀 있는 섹션으로 잡혀 있는 이 공간에다가 요 섹션으로 등록한 요만큼을 넣어라 이거거든요. 한쪽은 섹션 쇼고 한쪽은 섹션 엔드 섹션이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네, 똑같이 보이죠. 지금 이만큼은 요 헤더 부분은 프레임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베이징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 부분, 이 메인점 부분은 이제 따로 떨어뜨려 놓기 분리해서 각각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인 테마는 좀 수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커맨드로 제공을 해줄 계획인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넣어주면 됩니다. 메인 이 파일을 복사했거든요. 복사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조금 바꿔야 되는데, 요 파일과 요 파일이 다른 거는 얘는 베이직.블레이드를 쓰는 거고 얘는 메인.블레이드를 쓰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메인은 그 베이직을 상속받게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커맨드로 제공할 테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고, 이것도 똑같고, 렌더에서 렌더 함수만 다르게 해서 여기다가 얘는 메인을 출력하게 할 거예요. 똑같이 베이직을 복사해서 메인 이렇게 넣을 겁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 내용만 바뀌겠죠. 이 내용을 또 복사를 해볼게요. 메인 페이지에 이 가운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해놓은 걸 갖다 쓸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거를 해놓은 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거든요. 요 그 실습 코드 제가 올려놓은 데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를 좀 컨닝을 하겠습니다. 꽤 길어요. 근데 이 부분도 결국 컨텐츠로 덮여질 부분이긴 하지만 복사를 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동하겠죠? 그리고 또 이 메인 페이지는 스크립트도 몇 개 더 갖다 쓰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처리가 돼서 넣어놨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해보죠.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요 composer.json에 보면 등록된 테마가 있거든요. 이게 플러그인이 테마를 등록을 할 때 X인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이 테마를 가져다가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커맨드로 제공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를 메인으로 하고 등록을 하고요. 이제 테마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베이직 테마 옆에 메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메인을 추가를 하고요. 이 페이지에 이번엔 메인이 출력이 되도록 해볼게요. 기본으로 출력할 테마를 메인으로 바꾸고 저장을 하고 다시 오면 이렇게 테마가 적용이 됐죠. 물론 이 컨텐츠 부분은 지금 아까처럼 그 컨텐츠 변수 출력하는 거를 안 넣어놔서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스크립트 좀 약간 깨지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점은 똑같은 프레임을 갖는 그 여러 개의 페이지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테마를 한 벌 더 만든 다음에 블레이드 파일 구조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다른 블레이드 파일을 로드를 시키게 하면 된다.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워드프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테마를 만들 때좀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런 테마 설정하고 이런 부분을 테마를 여러 번을 생성할 수 있게 해야 되냐, 인스턴스 개념으로 그 하나의 그 다운로드 받은 테마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에 쓸 수 있게 이거 제공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복잡해서 빼기로 했고요. 이걸 빼면서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대안을 어떻게 그거였는데 워드프레스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거의 다 그냥 파일을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테마가 있고 차일드 테마를 지금 제가 메인 테마를 만든 것처럼 차일드 테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 적용을 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30분 남았네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고 테마 커스터마이즈 이거는 제가 그 XCON 할 때 그 테마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한번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요. XE1은 설정을 위해 필요한 그 필드들 있잖아요. 지금 되게 파일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필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정을 하려고 이 긴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XE1은 좀 자유롭지 못해서 그러니까 XE1 해보시면 알 텐데 XML로 그 테마 설정하는 필드들을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XML 파일인데 이걸 통해서만 해주니까 테마 설정에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도 넣고 싶고 뭐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니까 좀 안타깝다 그런 말이 많아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그냥 HTML을 그대로 직접 짜시는 방향으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테마를 출력하는 페이지도 직접 그 등록을 하고 막 이런 작업을 막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거 직접 해보니까 그것도 할 짓이 못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커맨드를 쳐서 넣으면 자동으로 설정 페이지가 등록이 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베이직 테마랑 메인 테마가 제가 만든 게 있잖아요. 여기에 테마 설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그냥 기본으로 제가 두 개를 그냥 샘플로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는 텍스트 그냥 입력하는 거고 하나는 이미지 등록하는 건데요. 이거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되게 할게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 커맨드가 거의 다 해줬고 이제 직접 하실 때 보셔야 되는 파일은 요거 두 개예요. 직접 들어가서 보면 컨트롤러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sysintel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 밑에 config 컨트롤러라는 파일이 있고 그 뷰 안에 테마 안에 config.blade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이제 그 페이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config 컨트롤러도 그렇게 많이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고 결국은 blade 파일 HTML 출력하는 파일이거든요. 이 부분도 자동으로 이제 거의 페이지는 만들어 놓고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까 보셨던 요 부분 텍스트 인풋 파일 만드는 부분이고 그럼 메인 이미지 등록하는 거는 예, 요 밑에 부분이에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샘플로 해서 많이 쓰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 페이지를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예로 들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좀 이게 메인이 적용됐죠. 일단 다시 베이직 테마를 적용시키고 여기로 오면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미지를 한번 바꾸는 걸 해보고, 그리고 이미지랑 요 이미지의 알트 값으로 들어가는 타이틀 있죠? 그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런 거 없이요. 이거는 지금 UI 오브젝트라는 기능인데요. 이런 폼 요소나 좀 복잡한 UI를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요거를 쓰셔도 되고, 이게 좀 복잡하시면 그냥 여기다가 input type text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일단 저는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설정 필드 값, 그 이름으로 요 이미지는 로고 이미지라고 이름을 한번 해가지고 해보고, 로고 타이틀이라고 알트 이름 한번 해볼게요. 로고 타이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대로 있어서 그냥 쓰면 됩니다. 이 부분은 로고 제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설정 페이지로 가서 보면, 네, 로고 제목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요거는 로고 이미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보시면 결국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나한테 맞게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지금 바꾼 거를 여기서도 바꿔줘야 돼요. 일단 메뉴는 시간이 없어서 빼고, 로고 이미지랑 로고 타이틀 두 개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XAX 적어놓고, 사진은 제가 샘플용으로 기념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김연아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하면 일단 저장이 됐고요. 이게 저장했다고 바로 여기서는 안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설정된 값, 원래 여기 기본으로 있는 값 말고 설정된 값을 가져다 뿌려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로고 출력하는 부분은 frame.blade 위쪽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alt도 여기 있고요. 이 테마에 설정된 값을 가져다 출력을 할 때는 똑같이 블레이드 파일처럼 쓰시면 되고, config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를 사용하시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config 한 다음에 get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름이 뭐였냐면 로고 이미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path를 더 붙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럼 잠깐만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는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출력될 이미지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뒤에 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alt도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한 줄 내리겠습니다. 그 뒤에다가는 저 방금 복사해놨던 걸 그냥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바뀌었죠. 지금 원래는 여기에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원 컬럼짜리랑 뭐 우측 사이드가 좌측 사이드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이 옵션을 그 설정으로 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해볼게요. 똑같이 config.py를 찾아가야 되고요.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넣고 폼 셀렉트라는 걸 제공해 주는 그냥 그 셀렉 박스 그냥 하셔도 돼요. 셀렉트 인풋 있죠? 그거 쓰셔도 되는데 일단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뒤에다가 네임하고 이거는 변수명을 사이드바로 할게요. 사이드바로 하고 라벨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옵션즈는 이건 저는 좀 많이 써봐서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어떻게 그게 바뀌는지 한번 봐야죠. 다시 basic.blade로 온 다음에 보시면 그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 안 놓을지 사이드바를 그거를 요거로 조정을 하거든요. 우리 디자이너가 이렇게 우리 퍼블리셔가 깔끔하게 설명을 적어놨는데 바디 여기에다가 서브 라이트를 해놓으면 오른쪽에 나오고 그냥 서브만 있으면 왼쪽에 나오고 노 lmb 하면 사이드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거를 여기에다가 옵션으로 넣겠습니다. 옵션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게 뭐였죠? 사이드바를 안 쓰는 거니까 없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브 라이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까지만 그냥 적어놓으면 이거는 왼쪽이었어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ed를 쓰면 되는데 selected는 config에 들어있는 값에서 가져오면 돼요.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면 이제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sidebar 이렇게 적어주시고 만약에 값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서브 왼쪽만 나오게 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셀렉 박스도 하셔도 돼요. 옵션 이렇게 루프 돌면서 넣으면 돼요.
루프 도는 걸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블레이드 템플릿 문법에 보면 루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면, 오류가 나죠. 뭐를 빼먹어서 그런데, 되고, 사이드바를 어디에 놓을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일단 오른쪽으로 해놔볼까요? 없음으로 해놔볼게요. 없음으로 하고 저장을 하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게 하려면 또 적용하는 부분에서 해줘야죠. 네, 여기에다가 요거 두 개를 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다시 config 저장된 값에서 이렇게 하고, sidebar였죠, 이름이. 그리고 기본 값은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하고 하면 왼쪽이 오죠. 왼쪽이 오고 여기를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도 왜안 올까요? 계속 왼쪽이네요. 아, 이거를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를 컨피그 컨트롤러에서 설정 뭐가 있다고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네요. 이것도 여기다 설정 굳이 안 해도 되게 제가 바꿔서 커맨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 컨트롤러란 파일은 아예 안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저장을 해야겠네요.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저장을 하고요. 오른쪽 그대로 있죠. 오른쪽으로 오고 없으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없으면 아이고. 없음도 됐죠. 지금 조금 깨지는 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되게 시간이 없어서 뒤에는 좀 설명하면서만 지나가도록 할게요. X1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모바일 버전으로 사이트에 나오게 하고 싶으면 M은 1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X3도 비슷한데 앞에 언더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XE에서 추가한 그 블레이드 문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반응형이 최근에는 반응형이 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형이라 하면 결국 하나의 소스 코드 그 HTML을 마크업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화면이 커지면 사라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는 마크업을 다 들고 있고 브라우저가 화면이 줄어들고 할 때마다 이 부분은 숨기고 안 숨기고 뭐 그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그게 반응형인데 뭐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지를 위해서 PC에서 보여주는 모든 마크업 그 HTML을 다 브라우저로 보내줄 필요가 있냐? 그냥 필요한 것만 보내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누가 키웠다 줄였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서버 쪽에서 판단을 해서 그냥 HTML을 보내줄 때 빼고 보내주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온리랑 데스크탑 온리가 있는데요. 아까 그 템플릿 파일에다가 아, 요거는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안 보여줄 거야 하면 데스크탑 온리에다가만 넣어주시면 이제 XE 쪽 서버에서 지금 브라우저는 모바일 브라우저니까 안 보여내줘야지 하고 안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렵지 않은데. 근데 전 아직, 요즘 아직까진 저도 반응형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거를 쓸 기회는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저희 향후 쪽 디자인 관련된 프론트엔드 관련된 이제 좀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XUI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 부트스트랩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뭐 모달이니 버튼이니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데 부트스트랩을 쓰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게 부트스트랩을 안 쓴 그런 마크업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할 때는 좀 충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XUI 컴포넌트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XE에 넣어서 제공을 하자. 그 디자인도 좀 이쁘게 해서 디자인을 그 사용하는 뭐 마크업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이 플러그인 개발하는 분들이 별로 그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있는 디자인 이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아직 배포는 안 됐는데 정식 버전 XE 정식 버전 배포될 때 같이 넣어서 배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지금 그냥 만들고 있는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뭐였지? UI인데 아 페이지입니다. 네, 이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튼 같은 거 기본으로 제공하고 그리드 부트스트랩 그리드도 또 제공을 하고요. 같은 기능. 거의 뭐 부트스트랩이랑 대동소이한데요. 좀 더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충돌 없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다 이렇게 클래스 네이밍 앞에 XE를 다 넣었거든요. 프리픽스를 다 넣어서 다른 거랑 충돌 최대한 안 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페이지는 이 UI 컴포넌트는 계속 추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트스트랩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도 네,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위젯박스라는 건데요. 위젯은 이미 XE가 지원을 해줘요. 근데 XE1 쓰셨던 분들 중에 가장 좀 항의 섞인 그 질문이 위젯 페이지가 없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젯 페이지가 뭐냐면 지금 이게 XE1인데 이렇게 페이지에 레이아웃을 직접 사용 그 사이트 관리자가 레이아웃을 짜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젯을 배치를 시키고 이런 기능인데 위젯 페이지를 XE3에선 제공하지 않겠냐 않냐 이런 그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곧 이것도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기획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XE1에서는 위젯 페이지라고 해서 그 위젯 페이지 모듈에서만 그걸 제공을 했는데 XE3에서는 위젯 박스라는 기능을 이제 코어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거를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위젯 페이지 플러그인이 있다면 이 위젯 페이지 플러그인이 위젯 박스를 가져다가 페이지에서 출력을 시키면 이제 똑같이 위젯 페이지 기능이 되고 또 테마 같은 데서도 이렇게 사이드바 같은 데 보통 다이나믹하게 그 사이트 관리자가 위젯 같은 거 넣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편집, 테마 편집을 하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데도 위젯 박스 갖다 넣으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사이트 관리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네, 곧 만들 계획입니다. 네. 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촉박해서 나중에는 되게 울렁뚱땅 설명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